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공산 가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타이틀곡으로 오늘 선을 배우셨는데 고향 산천 그리고 미운 사랑을 보셨는데 우리 시청객석에서 지금 제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공산 가수님 너무너무 노래가 좋다고 앵콜송을 좀 듣고 싶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약돌 사랑 그 다음에 추억의 대갈려 이렇게 두 곡을 넥스트 타임으로 여기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앵콜송이 들어왔으니까 고맙다는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예. 떠나올 때 두고 온 고향 산천 경마루에 마중 나와 눈물 짓던 고순이 다시 오마 기약했던 내 사랑아 지금은 그 어디에 살고 있을까 한 많은 인생살이 지켜온 고향 산천 가고만 싶어 떠나올 때 두고 온 고향 산천 형마루에 마중 나와 눈물 짓던 고순이 오마 기약했던 내 사랑아 지금은 그 어디에 살고 있을까 한 많은 인생살이 지켜온 고향 산천 언제나 다여나 노래 이게 우리 공산 가수님께서 숨은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7080 시대 때 노래 가수의 꿈이었는데 응? 그 얼마나 보릿고개 어려웠습니까? 누가 가수를 할 수 있어요? 응? 자전거를 타고 동네 오기 응? 학생기를 큰 걸 달고 응? 이미자 우리 선배님의 그 저강을 알고 싶다. 아니 노래를 좀 1절 2절 들려주면 되는데 응? 1절 정도 한 소절 딱 들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나무하다가 어? 그걸 외우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가수의 꿈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 1등 공신입니다. 대한민국에. 아 노래 한 곡에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가수라고 했어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을 문화예술을 개성을 하고 발전시키고 해외 수출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그 타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가 다 지금 큰일 났어요. 비상사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래 좋아하시고 가수가 꿈이신 분 이렇게 땅에 묻히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여기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가요방송이에요.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클릭하셔도 한국가요방송 뜨지만 인사이드로 들어가면 한국가요방송 치시면 가수의 연예계가 쫙 이렇게 실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공상 가수님께서 우리 객석에서 재창이 들어왔는데 한 곡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한 곡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추억의 대관령 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구비구비 하나옥구비 이별은 누진가 안개만 내리네 님을 떠나는 아그네도 걸음 멈추네 구름도 부는 바람도 쉬어가는 대관령 고개 가수님하고 하루 종일 노래를 해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노래를 들려드렸다고 한 40곡을 애창곡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셨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예. 그러면 40곡을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만큼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천부적인 재능을 재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박이 나야 돼요. 예. 우리 강한국을 트로트를 짊어지고 해외 수출을 하고 우리 한국을
대신해서 글로벌 시대에 애국에 가서 우리 한국 할 일은 그런 가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우리 공상 가수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또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미루시고 우리 공상 가수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박 터뜨려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공상 가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타이틀곡으로 오늘 선을 배우셨는데 고향 산천 그리고 미운 사랑을 보셨는데 우리 시청객석에서 지금 제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공상 가수님 너무너무 노래가 좋다고 앵콜송을 좀 듣고 싶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약돌 사랑 그 다음에 추억의 대관령 이렇게 두 곡을 또 넥스트 타임으로 오게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앵콜송이 들어왔으니까 고맙다는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예. 조약돌 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졌나 문제 많게 돌아서는 유정한 사람아 이렇게 나를 떠나갈 바에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왜 던져 아,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온체만체 돌아서는 얄미운 사람아 이렇게 나를 떠나갈 바에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을 왜 던져 아, 당신이 던져 사랑의 조약돌 아 네, 아, 너무너무 노래 이게 우리 공산 가수님께서 숨은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7080 시대 때 노래 가수의 꿈이었는데 그 얼마나 보릿고개 어려웠습니까? 누가 가수를 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동네 오기 학생기를 큰 걸 달고 이미자 우리 선배님의 그 저강을 알고 싶다
아이 노래를 좀 1절 2절 들려주면 되는데 응? 1절 정도 한 소절 딱 들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나무 하다가 응?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들어가죠. 응?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응? 이렇게 가수의 꿈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 1등 공신입니다. 대한민국에. 아 노래 한국에 천만 원인데 어떻게 가수라고 했어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 한국을 문화예술을 개성을 하고 발전시키고 응? 해외 수출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그 다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가 다 지금 큰일 났어요. 비상사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노래 좋아하시고 가수가 꿈이신 분 이렇게 땅에 묻히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여기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 가요방송이에요.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클릭하셔도 한국 가요방송 뜨지만 인사이드로 들어가면 한국 가요방송 치시면 예, 가수계 연예계가 쫙 이렇게 실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공상 가수님께서 우리 객석에서 제의가 재창이 들어왔는데 한 곡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한 곡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추억의 대관령 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구비구비 하나 없구비 이별은 누군가 안개만 내리네 님을 떠나는 아군에도 걸음 넘치네 구름도 부는 바람도 시원하는 대관령 고개 산흐리 돌고 돌아 구비구비 돌았어 대관령 남을 가는 나그네 무정하고 야속한 일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그 마음도 내 맘 같을까 설산에 지은 해도 울고 넘는 대관령 고개 울고 넘는 대관령 고개 예, 아 이게 우리 공상 가수님하고 하루 종일 노래를 해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노래를 들려드렸다고 한 40곡을 애창곡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셨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예. 그러면 49곡을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만큼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천부적인 재능을, 재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박이 나야 돼요. 예. 우리 한국을 트로트를 짊어지고 해외 수출을 하고 우리 한국을 대신해서 글로벌 시대에 애국에 가서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런 가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우리 공상 가수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또 아쉽지만 예, 다음 기회에 또 미루시고 우리 공상 가수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박 터뜨려 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불러서 메아리 다 해주고 가슴을 지면서 슬픔을 더 해주고 떠나간 그대 또다시 못 올 때 너무나 가슴 아파라 주룩주룩 밤비만 내리는 남산 나 혼자 왜
없는 밤에 어두운 밤에 나래를 펴는 그 이름은 검은 나비. 아 검은 나비. 안 가려 해도 발을 돌려 다신 안 가려 해도 망관 달리 어느샌가 찾아뛰는 야릇한 발길 내리는 밤에 어두운 밤에 향기를 품는 그 이름은 검은 나비. 아 검은 나비. 새들이 울부짖는 고독한 성안에서 갈매기를 벗을 삼는 외로운 내 신세여라. 찾아오는 사람 없고 보고 싶은 힘도 없는데 깜빡이는 등대 불만이 내 마음을 불러줄 때는 등대지기 20년이 한없이 서글 보라. 파도가 넘나드는 고독한 섬 안에서 등대만을 벗을 삼고 내 마음 달래여보네. 이별하던 부모 형제 그리워서 그리워져서 고향 하늘 바라다 보며 지난 시절 거듭어보니 등대지기 20년이 한없이 서글어라.
삼각지로 다리에 구전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밤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고모를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귀로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비탈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슬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이 나.
잠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왜 달래가면서 돌아서는 장충단 공원. 눈물을 흘렸어 강물을 더해주고 한숨을 쉬었어 바람을 더해줘도 야속한 그대의 가버린 후에는 너무나 무정하여라 차옥차옥 추억만 쌓여진 거리 나 혼자 그 그님을 불러서 메아리 더해주고 가슴을 지면서 슬픔을 더해주고 떠나간 그대 또다시 못 올 때 너무나 가슴 아파라 주룩주룩 밤비만 내리는 남산 나 혼자 왜 안 보려 해도 그 얼굴을 다시 안 보려 해도 마음은 달리 안 보고는 못 견디는 허전한 가슴 없는 밤에 어두운 밤에
나래를 펴는 그 이름은 검은 나비. 아, 검은 나비. 안 가려 해도 발을 돌려 다신 안 가려 해도 망관달리 어느샌가 찾아뛰는 야릇한 발길 같은 사랑 비 내리는 밤에 어두운 밤에 향기를 품는 그 이름은 검은 나비. 아, 검은 나비. 새들이 울부짖는 고독한 성 안에서 갈매기를 벗을 삼는 외로운 내 시인 세여라. 찾아오는 사람 없고 보고 싶은 힘도 없는데 깜빡이는 등대 불만이 내 마음을 불러주세요. 등대지기 20년이 한없이 석을 벌어 파도가 넘나드는 고독한 섬 안에서 등대만은 벗을 삼고 내 마음 달래여보네. 이별하던 부모 형제 그리워서 그리워져서 고향 하늘 바라다 보며 지난 시절 그리워보니 등대지기 20년이 한없이 서길 보라.
가지로 다리에 구전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찾아왔나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밤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고모를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귀를 뿌려시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비탈길 산길을 따라 거닐근 산기슬게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이 나.
잠긴 발자취 나연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돌아서는 장충단 공원 아이고 가요 방송